오다다 먹고 오빠 와이셔츠나 데리고. 나 아가씨 일어나셨어요? 예? 어머. 굿모닝. 아 굿모닝. 좋은 아침. 여보 잘 잤어? 잘 잤지. 여보 아침 먹어. 그래. 우리 같이 먹을까? 그래. 자기도 앉아. 아침부터 여기서 뭐해? 갤러리 정원을 파티 전용 공간으로 꾸며보려고요. 아 왜? 2층을 공수한다며. 그 계획은 취소하려고요. 그래? 아, 나 이참에 이사함 갈라 그랬더니. 그냥 지내시죠. 주방장님하고 이케이팀도 여기가 편할 것 같은데.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. 상우가 정이 원한다면야 뭐. 여기 한일부동산이죠? 23번지 옆집이 비었다던데 지금 계약할 수 있나요? 예? 그럴 리가요. 글쎄 그 일대 나온 집이 아예 없다니까요. 내가 한번 먹은 것 같네. 까놓고 얘기했어요. 형님이 제일 꿀려요. 둘이요. 내가 보는 거 진짜 재밌어. 놀래. 어떡하죠. 연기가 안 되니까 힘으로 죄송합니다. 세리의 그 무모한 자신감은 선천적인가요? 후천적인가요? 뭐라고요? 비관적. 이 사람들이 진짜 담배에 죽고 싶은 것이냐? 이런 씨! 죽어라! 죽어라! 이대로 있어줘. 내 마음도 말할 때. 사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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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번에 영어학원 오픈했다며? 아, 아니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. 근데 이렇게 영어학원을 여셨다길래 한번 와봤어요. 수강료는 받은 거야? 아, 맞다. 오늘도 안 가져왔다고요? 이 집을 지금. 네. 무슨 일이야? 핸드폰을 잃어버렸대. 이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막 깜빡깜빡하고 그러잖아. 홍 시장님도 그 나이가 된 거야 이제. 일하는 사람이 핸드폰 없으니까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. 맞으세요? 핸드폰이나? 어. 너 아직 핸드폰 안 샀지? 어? 어. 아직 못 샀어. 원래 이 핸드폰을 두 개씩 갖고 다니는 거는 양다리 선수들이 자주 하는 짓인데.